난화나트륨입니다. 자, 원래는 Na2O인데 Na2O2가 되고 얘가 어떻게 물하고 탁 만납니다. 산소가 툭 하고 튀어나오겠죠. 산소가 툭 하고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NaOH가 됩니다. 맞춰야 되겠죠. 두 개 있어야 될 거고 수소 두 개, 산소가 두 개, 한 개, 세 개네요. 그죠? 두 개, 2분의 1 쓰면 되겠네요. 즉, 수산화 나트륨이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에서 물에 녹고 물보다 가벼운 물질로서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자, 물에 녹고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벤젠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아세톤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가장 낮았다고 했으니까 아세톤, 이황화탄소, 산화프로필렌. 자, 봤을 때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 즉 특수 인화물들이 가장 낮고 그 다음에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쭉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아세톤하고 벤젠은 이산 일단 1석유류예요. 그죠? 즉 인화점이 21도씨 미만이기 때문에 안 돼요. 특수 인화물은 인화점이 어떻게 20도씨 미만, 영하 20도씨 미만이죠. 자, 그렇다면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여기서는 산화프로필렌입니다. 자, 그 다음, 과염소산 칼륨 1류네요. 그죠? 가연성 고체. 뭡니까? 2류지요. 그죠? 자, 1류와 2류 위험물이 혼합되는 것은 위험하다.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가열 충격,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해서 발화하고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유황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고 좀 바른 것은 뭐냐? 자, 유황은 2류입니다. 그죠?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 방지에 힘써야 됩니다.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연소하기 쉽고 분진 폭발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온도에서 유황이 탄소하고 반응하면 CS2, 그죠? 이황화탄소가 생깁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위험물의 품명 분류가 잘못된 것은 1석유류 휘발유 맞습니다. 제2석유류 경유 맞죠? 그 다음에 포름산은 의산 HCOOH입니다. 그죠? 제2석유류에 들어갑니다. 3석유류 아니에요. 제4석유류 기호유 맞습니다. 자, 대표적인 물질들 다 말을 해줬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중에서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요건 하나 외워두십시오. 이황화탄소가 발화점이 가장 낮습니다. 4류 중에서. 자, 그 다음 약 아마 한 100도씨쯤 될 거예요. 그 다음 오류 위험물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오류 위험물 가연성 물질이고 스스로 산소를 함유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연소성이 있죠. 그죠? 그죠? 연소 속도도 빠르고 그다음에 가열 충격 타격 등에 민감해서 강산화제 혹은 강산유와 접촉하면은 당연히 위험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은 물에 잘 녹지 않으면 물과의 반응 위험성이 크다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질산칼륨, 질산염류 1류죠. 그죠? 자, 질산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흑색화약의 원료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1류라고 탁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바른 것 유기물 강산에 보관할 때 위험합니다. 열에 안정돼서 1000도씨 넘는 고온에서도 분해되지 않는다. 분해 온도 약 한 400도씨쯤 돼요. 그 다음에 물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무색 무취의 결정 혹은 분말로서 화약의 원료 사용되는 것 맞습니다.